이런 말은 길가에 잘 보면 구렁이도 있고 독사도 있고 밀뱀도 있고. 자,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아주 뱀씨들이 많이 이렇게 나도로 댕길 수 있다. 이게 물이 좀 불었나? 물이 불어서 멋진데. 응? 안 불었나? 불었나? 안 불었나? 이게 물이 없다, 야. 저 위에는 물이 있었는데, 여기 땅 속으로 들어가나? 응? 진달래 먹고, 물장구 치고, 다람쥐쫓던 느린 시절에. 야! 안에 거다 좀 비춰주고. 이 사장 안에도 좀 비춰주고, 저 위에도. 요건 다일 땡겨서 찍으면 돼. 요 위에는. 이렇게. 요 집 한 채 있지요? 예, 예. 그러면은 저기 입구에는 우리 삼촌 봐이고 안에 문 하나 열면은 곧 전부 다 있어요. 물 땡겨갖고. 안에도 좀 해주세요. 예. 예. 아이, 잘 해놓으셨네. 내부도 좀 내보내야 된다. 아, 저 밑에 그러고 그 뭐지 물 나오게 해놓은 거. 예. 그것도 이쁘대. 아, 예. 저 위에도 안에 문 다 생기고 나왔어요. 예,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이고. 하늘에 뭉개구름 매미 소리는 난리 부르소. 자, 여기는 여러분 저 팔도 산당이라는 곳입니다. 팔도 산당. 아이고. 이건데 풍이 왕서방 풍인데. 왕서방 빛다니 장사 왕서방. 아이고. 꽃이 좋네. 꽃이 좋아. 자, 조금 전에 그 뭔 얘기인가 하면은, 에, 제가 이 근처에 폭포가, 에, 멋있기 때문에 그 폭포를 찍으러 왔는데, 당주님께서 우리 저 외지에서 보살님들 좀 많이 오시게. 여기 폭포가 좋은데요. 물이 많지 않다. 이런 이야기인가? 어? 많지 않다. 이런 얘기야. 돌뻑 속으로 들어갔나? 아니면 물 자체가 많지 않나?
여기 물이 많으면 보기 좋은데요. 물이 많지 않으면 일로 가봐야 헛방이라네. 내 헛방. 오늘도 오전에 일하긴 틀렸네. 이 경치가 어마어마한데요. 유튜브 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네. 자, 일단 여기만 볼 것은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신기한 돌틈 사이에서 물이 퐁퐁퐁퐁 요 밑에서 콸콸콸 바위 틈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빠지게 해놨구나. 여기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뭐 이 특정 종교를 이렇게 그 피아를 한다든가 아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또 그런 스타일도 못 되고 그 단지 그 태백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뭡니까 그 큰 산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 옛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런 민속 신앙, 예, 민속 신앙이 또 이 지역의 예, 관광 이 자원이라 그래야 됩니까?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저 편안하게 예, 기도처를 찾으시는 보살님들께 여기 또 뭐요? 아 여기 거처구나. 거처기는 한데 거처로서는 좋지가 않구나. 섭기가 옆에 있으니 좋다고는 할 수 없구나.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좋네. 어수선한 느낌. 자, 조용한 기도처를 혹시
이 한백산, 태백산 주변에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시면은 내비게이션에다가 팔도 산당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이 조용한 이 한백산 기슭이라 그래야 되나? 아 이게 뭐 정말 저거서 유튜브가 나가요. 못해 먹겠다. 이야 대단하네. 대단해.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시원한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태백산 한백산 당 저 신령님께 피나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신령님이가 뭐가네 더워서 빨리 내려가야지. 이야, 참 오늘